안녕하세요, 강태호입니다. 거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? 이러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손거울 보면서 하는 거야? 아니면 뭐 샤워할 때? 샤워할 때? 제가 요즘에 좀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요, 한 6kg, 7kg 뺐거든요. 그래서 전에 비해서 좀 약간 턱선이 좀 많이 날렵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, 특히 샤워할 때그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잘생겨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나요?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. 오, 조선을 놓고 녹두전의 킬링 포인트는, 저희 조선을 놓고 녹두전은요, 사연 있는 사내가 여장을 한 상태로 금남 지역인 과부촌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굉장히 독특한 재밌는 드라마입니다. 남자가 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신선한 힐링 포인트로 시작이 되고요. 그리고 인물 하나하나가 정말 개성이 넘치는 역할이 많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톡톡 쏘는 그런 스토리에 재미를 느끼시지 않으실까.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 율무라는 역할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인물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독두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와우!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 모습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저는 똑같은 인물이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. 그죠? 전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제 멤버들이 제가 굉장히 더러운 줄 알거든요. 네, 전 정말 깨끗합니다. 저 정말 깨끗이 정리정돈 잘 해놓고요. 요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?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지금 집에도 파인 머스켓이랑 블론이랑 썰어놓은 파인애플이 집에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시원한 멜론을 먹을 예정입니다. 네. 잡고 해볼까요, 뭐 이렇게? 연기 외에 잘하는 거. 탄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농구라던가 멀리뛰기 그리고 달리기 되게 빨라요. 제가 50m 5.5초 났어요. 그 외에는 딱히 잘하는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친구들이 부르는 애칭 혹은 별칭이라고 돼 있는데 윤스라고 윤스라고 하는데 제 본명이 윤환이거든요. 그래서 헤이 윤한스 이러다가 애들이 어느 순간 저보고 윤스라고 부르더라고요. 원래 저희 멤버 중에 유일이 형이 처음에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. 탐나는 영화 속 캐릭터.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묵직한 모래시계에 나왔던 이정재 선배님의 그런 역할도 탐이 나고 해보고 싶고, 사악한 사이코패스 역할도 해보고 싶고,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감초같이 톡톡 튀는 그런 귀엽고 발랄한 역할도 해보고 싶은데, 그 무엇보다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아이언맨 같이 지구를 지키는 그런 영웅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외출을 할때꼭 가지고 나가는 필수품은 립밤을 갖고 나갑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갈 때는 꼭 입술 촉촉하게 하고 가시라 하셔가지고. 근데 문제는 가지고는 나가는데 바르질 않아요. 제가 그런 거 귀찮아해가지고. 다 했습니다. 안녕.